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면서 희망찬 새해 첫 걸음을 떼는 삶의 현장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새해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해지는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하장을 놓고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기득권 타파와 문 전 대통령이 연하장에 쓴 유난히 추운 겨울이 각각 여의 공세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무조건 코로나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발 유행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항공편도 줄일 방침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본격적인 일상을 시작하는 첫 월요일입니다. 시민들의 새해 첫 출근길을 위해서 누구보다 빨리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발 버스인데요. 2023년 뉴스 퍼레이드 첫 소식은 버스 차고지에 나가 있는 신윤만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윤 기자, 이른 새벽부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곳 양천 버스 차고지에 나온 게 새벽 3시 반이었는데요. 그때 이미 첫차 기사님들이 출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한창인 지금은 많은 버스들이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의 하루는 동이 트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꼭두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출근하자마자 구내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사무실에서 음주 측정을 한 뒤 차키와 동전함도 챙깁니다. 기사와 정비사가 한 팀을 이뤄서 꼼꼼하게 버스의 상태를 살핍니다. 매일 하는 똑같은 업무지만 오늘은 새해 첫 출근 승객을 맞이하는 남다른 마음으로 설레는 첫 시동을 걸어봅니다. 기사들의 지상 목표이자 바람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손님을 안전하게 모시는 게 저희가 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손잡이를 좀 잘 잡아주시고. 천만 시민의 발로서 개묘년 새해에도 친절한 버스가 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민의 발이 되어 열심히 뛰고 또한 더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하 9도의 매서운 추위에도 새벽을 여는 버스 기사들에게서는 뜨거운 열정이 넘쳤습니다. 승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 양천 차고지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에 옷차림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다시 추워질 전망인데요. 새해 첫 출근길 분위기는 어떤지 광화문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은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 광장은 일찍부터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선 모습인데요. 영하권의 날씨에도 개미년의 첫 월요일을 평소보다 더 힘찬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도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인천 영하 7도, 강릉 영하 4도, 대전 영하 7도로 전국 대부분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에도 영하권의 날씨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인천 영하 2도, 수원 영하 1도, 춘천 영하 1도로 전망됩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발효됐습니다.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로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수 있고 빙판길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풍요와 번창, 지혜를 상징하는 토끼와 함께 안전하고 힘찬 출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꿈과 소망 갖고 계신가요? 내 집 마련이나 결혼, 출산 또는 무탈하거나 건강한 한 해 보내길 바라실 텐데요. 스튜디오가 아닌 거리로 나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다들 취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한다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경기가 좀 안정되어서 물가도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마트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네, 들으신 것처럼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많았는데요.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새해 소망 어떤 게 있을까요? 새해 소망은 우선 내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 아들, 애들, 마누라, 딸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정말 마스크를 벗는 그런 2023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예뻐져서 남자친구 생기고 싶어요.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좋겠어요. 될 리는 없겠지만. 각계각층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새해엔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원하시는 소망 이루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에서 류지연이었습니다. 예, 이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꿈과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도 이제 전기요금을 인상을 시작으로 공공요금의 도미도 인상이 예상돼서 예.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새해 민생 경제 전망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조금 전 리포트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시민들의 이제 소망을 들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고물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전기요금도 이제 한참 오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오르는 겁니까? 네, 일단은 킬로와트 시당 13.1원이 인상되니까 예. 인상률로 보면 9.5%, 10%에 육박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네. 40여 년 만에 최대폭 인상인데 우리 과거 1970년 네. 석유파동 때 그때 두 자릿수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버금가는 인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욱이 이제 가정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산업용 또 농가에서 쓰는 전기도 같이 오르게 되는데요. 주택용만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4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이 307kWh입니다. 네. 이걸 기준으로 보면요. 월 평균 한 4,000원 네. 정도가 오른다고 보면 되고요. 청구액 기준으로 보면 이제 52,000원대에서 이제 57,000원, 58,000원. 5만 원대 후반대까지 오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또 세금도 붙죠. 네. 부가세라든지 각종 기금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가계에서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작년에도 전기요금 세 차례에 네. 걸쳐서 15% 올렸거든요. 작년 4분기에 올린 인상액이 2,200원 정도였습니다. 이번 1분기에 따지고 보면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이게 물가 인상률에는 한 0.15%포인트 네. 정도 오르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이 오른 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한전이 적자폭을 뭐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전기요금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고는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일 쇼크 이후 40여 년 만에 최대폭의 인상이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은 일단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전기 발전을 위해서 들여오는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수년간 걸쳐서 사실 계속해서 오른 면도 있고요. 작년에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 측면이 막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더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전기 발전량의 3분의 2 정도를 이제 LNG 그리고 네. 석탄 발전을 통해서 공급하는데 그 수입가가 1년 사이에만 2배 넘게 올랐거든요. LNG 가격만 놓고 본다면 2020년, 그러니까 3년 전과 비교하면 7.7배, 작년 2021년과 비교하면 1.8배 이렇게 올랐고요. 석탄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5.9배, 2.6배 이 정도 올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한전이 도매로 사오는 전기, SMP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1년 사이에 4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면이 있었죠. 지난 3분기까지 영업적자 21.8조 원으로 예. 집계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보통은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한 번에 한 4, 5% 정도씩 나눠서 올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 넘게 예. 올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적자를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한전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런 데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한전이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전기요금 올려야 되냐. 이게 지금 50kW 시당 51.6원을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13.1원 올렸잖아요. 만약 그 기준만 놓고 보면 차액을 어쨌든 올해 나눠서 비슷하게 올리게 될 텐데 그러면 뭐 사실 가게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 부담은 더 커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한꺼번에 9% 오른 게 물론 한전의 적자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적 적자. 그렇죠. 네. 이게 누적 적자니까 그동안 올려야 됐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맞습니다. 계속 누적 적자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올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누적 적자 부분을 그동안은 어쨌든 눌러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예.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상 더 이상은 이대로 눌러올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나마 그래도 물가 상승분, 물가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서 억제 한게 이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올해 2분기 이후에 추가 인상이 지금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네. 훨씬 더 크게 올릴 수 있다. 는 네.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해 첫날부터 휘발유값도 올랐습니다.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값 전날보다 리터당 평균 11원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은 유류세 인하율이 올해부터 이제 37%에서 25%로 낮춰지지 않습니까? 예. 이 영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뭐 한 10원 정도 올랐지만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반영이 될 거예요. 지금 주유소에서 갖고 있는 재고분들도 이제 시차를 두고 유류세 인하분이 이제 낮춰지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지금 리터당 결국 100원 정도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지금 국제유가가 작년 하반기 들어서 그나마 좀 안정되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안정된 요인이죠. 네. 기름값 역시 각종 비용 인상으로 전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역시 또 기름값 인상은 같은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네. 취약계층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휘발유값만 영향이 있는 거죠. 뭐 경유나 등유는 뭐 기존의 가격과 비슷한 거죠? 아니 근데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정이 돼 있지만 언제든 또 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오펙이 감산 조치를 지금 실행하지 않고 감산 조치 예. 계획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또 등유 보일러도 많이 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든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네. 보여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택시 요금도 오르고 네. 뭐 버스 요금도 오른다고 하는데 뭐 이게 시민들로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안한 상황밖에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주머니 사정이 점점 얇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택시 요금은 이미 이제 1일자로 올랐죠. 예. 3,800원에서 기본 요금 4,800원으로 인상이 됐고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이 이제 2분기부터 네. 인상분이 적용되는데 300원씩 인상 추진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각 지방 광역단체 수준에서 다 지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상하수도 요금도 오른다고 지금 지자체에서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서민들의 예. 지갑을 얇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예. 네. 네. 전기료, 휘발유가, 뭐 교통요금, 공공요금 다 같이 오르는데 정부가 이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5%로 예상을 했고요. 한은도 이와 비슷한 3.6%로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수치로는 잘 체감이 안 되는데 네.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네. 7, 8년 정도 물가 상승률이 1%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우리 경제가 감당하는 그 물가 상승률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 근데 저희가 연간으로 봤었을 때 5.1%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말로 많이 그러니까. 오른 거죠. 올해 3.6% 뭐 3.7% 전망된다고 예. 하는데 5%대보다 꺾였다고 해서 이게 뭐 사실 이게 물가가 그러면 좀 덜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사실 체감 물가는 올해 더 크게 나타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3.7%가 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이제 그만큼 받쳐주면 네. 시민들의 이제 체감은 예. 그만큼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경제 성장률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죠, 올해는. 네. 지금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요. 1%대 성장률 그러니까요. 전망치 내놨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정부 성장률 전망치라는 거는 목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감안하기 때문에 좀 높게 잡기 마련인데 이번에 다시 1%대로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도 지금 경제 상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서 이제 물가 때문에 우리 지갑 주머니 사정 얇아진다고 하지만 사실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면 되거든요. 소득은 늘지 않죠. 예,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저는 우려스러운 거는 특히 우리가 상반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에 5%대로 이루어졌던 물가 상승률이 아마도 상반기까지는 비슷하게 갈 여지가 큽니다. 연간으로 보면 3%대로 낮아질 수 있지만 연초 특히 상반기까지 놓고 보면 5%대 낮아져도 4%대 상당히 고물가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작년에 가파르게 올랐던 금리 인상 여파는 네, 올해 상반기까지도 아마 계속 지속될 겁니다. 예. 아마 한국은행이 지금 계획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상반기는 작년에 가파르게 올랐던 금리 인상의 이 고통, 거기다가 물가는 여전히 높다. 2중고, 3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자, 금리 인상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금리 인상을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인지가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네. 0.5를 올릴 것이냐, 0.25를 올릴 것이냐 중요한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신가요? 냉정하게 미국에 따라 좌지우지 되겠죠. 그렇겠죠. 네. 지금 미국이 작년에 네 차례 우리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포인트 한꺼번에 올린 자이언트 스텝 네 차례 연속 단행했지 않습니까? 물론 상승폭 자체는 줄이긴 했지만 올해 더 올리겠다라고 연준의 점도표에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상승률 목표치가 5.1%까지 잡았거든요. 그러면 더 올릴 여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준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창용 총재가 우리의 적정 수준 금리를 3.5%로 제시했었는데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사실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0.25%포인트씩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3.5% 혹은 더 올라간다면 3.75%까지도 올릴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미국과 우리의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미국은 소비도 여전히 탄탄하고요. 고용시장도 여전히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이 다르죠. 소비 이미 꺾였습니다. 실질소득 작년에 이미 감소했죠. 고용시장 상황 하반기 들어서 취업자 수 증가폭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올해 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미국을 쫓아갔었을 때 그만큼 금리 인상의 파고를 버틸 체력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재도약이라는 주제를 앞세워서 수출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과 3개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키워드는 경제였습니다. 10분 동안 경제를 11차례 언급했고 이어 개혁 8번, 수출을 6번 말하며 성장과 개혁의 선순환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을 수출 동력으로 삼아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습니다. IT와 바이오, 우주 경제 등 미래 먹거리의 중요성도 부각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집중할 3대 개혁에 대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는 교육개혁, 적자를 해결하는 연금개혁을 약속하면서 이 3대 개혁은 기득권 타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신년사에서 별도의 대북 메시지를 내지 않은 윤 대통령은 지하 벙커인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군 지휘부에게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과 실전 훈련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신년 인사회에는 당권 주자들이 총출동해서 저마다 포부를 밝혔는데요. 새해 첫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거대한 케이크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자릅니다. 새로운 힘, 새로운 해. 국민의힘 2024.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에 힘을 실으며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기원합니다. 전당대회에서 정말 좋은 지도부를 모시고 그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당권 주자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저마다 다른 색깔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뿌리를 든든하게 하면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우리 노력을 가열층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혁할 결심을 다들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그다음 우리 다시 또 지방선거 그다음 다시 정권 재창출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 전당대회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레이스는 매주 엎치락뒤치락 결과가 뒤바뀌며 혼전 양상입니다. 새해 첫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30.8%로 1위, 이어 안철수, 김기현 의원 순이었습니다. 김장연대를 공식화한 김 의원의 지지도는 전주와 비교해 유의미한 상승폭을 보였고, 현 정부 비판에 집중한 유승민 전 의원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과 합종 연횡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와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연초부터 신년사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신년사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기득권 타파와 3대 개혁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하나만한 이야기다. 자, 이런 비판들이 나왔거든요. 자, 이 하나만한 얘기다. 물론 이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런 단어 선택은 비판이라기보다는 거의 비아냥거림에 가깝다고 봐야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기득권 타파하고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하나만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고 또 지난 정부에서 안 했고 그래서 쉽고 편한 길로 갈 수 없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지금 요즘 야당의 민주당의 이 자세가 이 국민을 위하는 자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기득권 타파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과연 이 기득권이 어떤 세력을 가리키느냐를 두고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관련해서 이제 특정 세력을 겨냥하기보다는 이권 카르텔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이 되면 좀 덕담 수준의 좀 품넓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새 벽두부터 또 이권 카르텔, 기득권 타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조용히 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보는 기득권이라고 규정하는 거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조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본인에게 반대하는 국민도 기득권입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야당. 본인에게 사사건건 어떤 쓴소리라는 야당도 기득권입니까? 그렇게 되면 협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해 벽두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좀 아쉽다.
지금 새해의 어떤 이 2023년을 맞이하는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작년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뭔가 좀 협치하고 화합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크고 가장 컸던 건 왜 이번 신년사에 지금 아직도 이태원역 앞에 벌벌 떨면서 159명의 자식들이 잃은 이태 참사 유족에 대한 위로는 한마디도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3대 개혁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인데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야 간의 상생과 협치가 활발하게 작동해서 진영 논리가 아닌 특히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와 야당입니까? 노조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닙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모경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듯이 야당에서는 가장 큰 기득권이 바로 윤 대통령과 검찰, 정부 여당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동안 이제 들었을 때 정치권에서 기득권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정부 여당을 지칭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를 얘기한 것은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기득권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기득권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집단을 지금 대통령이 언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모경 대변인도 그 얘기잖아요. 기득권을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놓고 기득권이 야당이냐, 뭐 노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논리적인 합리성이 있습니까? 그냥 본인 생각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득권이라는 것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셨다고 저는 봐요.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작업인데 예. 그 작업을 안 하도록, 못 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 그냥 통칭 기득권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선한 뜻으로 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이모경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가 개혁의 저항 세력이 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느냐, 새해 첫날부터. 참 안타깝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고 출입 기자들 없이 그냥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도 야당에서는 소통이 부족하다. 자, 또 이렇게 일방적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야당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들 시각에서도 그럴 거예요. 신년사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대통령을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40몇 년 있었지만. 그 제가 봐서는 두 가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태도와 내용인데요. 태도는 솔직히 이 신년사를 하면서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라는 부분들은요. 분명히 지적받아 마땅하다. 그다음 내용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라고 해도 기자들 불러다 놓고요. 질문 받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도스태핑 언제 할 것이냐. 이 질문 나올 거 아닙니까? 북한 무인기 왔는데 하늘 다 뚫렸는데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언제까지 남 탓할 것입니까? 세 번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왜 가서 한 번도 1월 1일인데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셨는데 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공판에서 400 이상 나오고 최은순 장모도 장모 증명도 재판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왜 한 번도 압수수색 안 하고 검찰 수사 안 하십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신년사를 일방적으로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다. 이건 국민들이 보더라도 아 피하고 싶었겠구나.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소통하는 정부 그리고 국민 화합 통합하는 정부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냐. 난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지나친 말씀이에요. 오늘은 신년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월 1일 신년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쟁 유지의 질문만 나온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에 대한 메시지 집중이 되겠습니까? 물론
기자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더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도스태핑 관련 여러 가지 논란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라고 저는 봐요. 지금 여야가 너무나 분열돼 있고 이렇게 정쟁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질문이 아닐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신년사에 대해서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신년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몰각하고 자꾸만 이 정쟁 위주의 어떤 언론 노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또 한 번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윤희석 대변인도 지적을 좀 하셨지만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취임 기자회견, 취임 관련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네요.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 없이 이제 취임사를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윤 대통령의 신년사와 좀 다른 점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재밌어요. 근데 다른 점은 있어요. 이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신년사와 야당 대표의 100일 기자회견하고 같아요? 국민들 그걸 수준을 같이 볼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격했던 거 100일 기자회견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피하고 싶어서. 당신의 사법 리스크 질문 피하고 싶어서 그랬지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거는 또 신년에는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덕담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다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통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었고 도스태핑을 중단하고 나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방식을 바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할 수준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신년사와 야당 대표의 100일 기자회견하고 같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글쎄요. 서영주 대변인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환경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여야 공히 언론과의 어떤 접점 부분에 있어서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서로가 지금 막 공격을 하고 너는 왜 그러느냐, 우리 쪽은 이렇다 이렇게 하기에는 나라가 그렇게 한가한 사항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도 저희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한 신년 연하장 내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유난히 추운 겨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새해 전망은 더 어둡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문 전 대통령의 연회장 내용 좀 어떤 의미로 읽어보셨나요? 본인이 퇴임하자마자 나라가 굉장히 뭐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하고 싶겠죠. 전임자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잊혀지고 싶다는 분이 굳이 이 연회장 내용 안에 뭐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 뭐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 이런 단어를 굳이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정쟁의 소재를 찾아서 이런 말씀 하셨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은데 예. 결국은 이 메시지를 보면은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직전 대통령이 이런 식의 또 언급을 굳이 하셨다는 것은 글쎄요. 국민을 정말 생각하고 계신 것이냐 정말 잊히고 싶은 분이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방금 윤희석 대변인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더 조장하고 있다. 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 정부는요. 그 쓴소리에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해 주면 그 사실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신년 연하장에 사실을 이야기했죠. 유난히 추운 겨울인데 가장 아픈 게 뭡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다음에 경제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생 고난하지 않습니까? 물가 치솟는다고 하고 있고 안보 불안하지 않습니까? 서울 항공이 뚫렸어요. 그럼 무인기가 와서 윤석열 정부의 하늘이죠. 그 하늘이 뚫렸는데 전 정부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 전망이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얘기해야 될 때 본인 윤석열 대통령 그러셨어요. 신년사에서 경제 살리겠다. 경제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외교를 경제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수출 지향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겠다. 그런데 안보는요? 남북관계는요? 강대강으로 가겠다. 북한 정권을 말살하겠다는 식의 어떤 강한 어조로 갑니다. 이게 맞지 않잖아요.
결국엔 남북 문제는요, 평화를 유지하는 이유는 경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그게 전혀 상반된 거 아니에요? 평화 문제를 유지해도 경제가 될까 말까 한데 경제를 살리겠다 해놓고서는 북한과 이렇게 강대강으로 간다? 이런 걸 보면 미래가 암울하다. 이런 얘기를 전직 대통령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왜 정치적으로 끼어드냐? 잊혀진 삶을 산다고 하면서 잊혀지게 안 하잖아요. 전임 정부 꺼내다가 매일 전 정부 탓하고 심지어는 저 박정은 대변인께서 참 실망스러운 게 풍산계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서 비판할 때. 이런 수준이라는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거 지금 수습하느라고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면은 정권 안 뺏겼겠죠? 예. 한 말씀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다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잘 됐던 부분을 다 파괴하느라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게 되는 부분들을 채워가면 되는데 잘 된 것도 다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2년을 적폐청산하느라고 겨우겨우 나라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터져서 3년을 코로나 잡느라고 매일 잠을 못 자고 9천 몇백 번의 일지를 쓰면서 코로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탈코로나를 시켜놨더니 지금 윤석열 정부 뭐합니까? 북한 관계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예전에 뭐 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지금 낙수효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물가도 못 잡고 경제도 못 잡죠. 심지어 코로나 지금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라 국민들 버려놓잖아요. 이런 수준의 차이에서 과연 전 정부를 탓하는 게 맞는지 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탓 그만하시고요. 선거 결과를 다시 되돌아보시고 앞으로의 선거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또 다음 소식도 이야기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올해 3월 치러지죠. 이제 어제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 당권 주자들이 다수 참석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당이 보수당이 추구해왔던 그 보수당의 가치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우리 노력을 사용하지 마세요.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비관을 낙관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올해는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원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역구가 대장동인 만큼 저도 저 야당과 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 우리 여당이 초와 같은 살신성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전당대회가 이제 100% 당심으로 치러지는 만큼 당권 주자들도 얼굴 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이 당권 적합도에서 이제 1위 한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이제 지지층 대상이긴 하지만 네. 자 그런데도 아직 출마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이죠. 예, 부위원장 그리고 예. 이제 기후환경 대사 이런 직을 받아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 출마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기현 의원 이런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 변화가 오기 전에는 출마 선언하시기가 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근데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제 결심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될 텐데 예. 가장 최근에 나온 나경원 전 대표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지난달 30일에 나온 걸 보면은 지역 당원들을 만나니 굉장히 정신이 번쩍 든다. 정치인 나경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출마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 출마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안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구도가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전당대 결과에 대해서 예측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아직 많이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친윤계 후보들이 좀 난립을 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윤계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꽤 나왔었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하락한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국민까지 넣었을 때는 뭐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흐름을 봐서는. 근데 결국에는 컷오프를 시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론을 당원 100%로 바꾸면서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있지 않았냐라고 보는 건데 참 불합리한 어떤 이 선거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게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나경원 의원만 보더라도 굳이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심들이 합작해서 뭐 김정연대를 만들고 김기현 의원을 밀고 하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곤 하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윤심을 따르는 의원들의 뜻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당시에 김무성 전 의원과 최경환 대표 이 그렇죠? 그 두 서청원 대표. 예, 서청원 이 대표 이 두 분 양상을 봤을 때도 따지고 보면은 서청원 대표를 밀었을 때 김무성 의원이 됐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번 판도 당원 100%로 바뀌었지만 제가 봐서는 그 뜻대로 안 됐을 때 좀 여러 가지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도 뭔가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 이제 분석한 바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나를 굉장히 세우니까 오히려 당권 당심의 지지도는 떨어졌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예, 일견 일리 있는 해석이죠.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제 선이라는 게 있는데 예. 유승민 전 대표가 전 의원이 지금 보여주는 어떤 비난의 선이 너무 높으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씩 전당대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아마 당원들 이 전당대회에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의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유명하신 분들 인지도 위주로 이렇게 거론이 되다가 점점 시간이 가까울수록 소위 말해서 구도가 좀 정리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갖고 있었던 기존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동교동과 봉하마을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 대표는 신년 인사에서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신년사에서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 폭주가 멈추지 않는다고 한 이재명 대표는 새해 첫날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정치가 사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폭력적 지배만이 횡행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충원 묘역과 동교동의 김대중 도서관을 잇따라 찾은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삶의 궤적을 강조했고 최근 검찰 기소와 민주당 복당 과정을 치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호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서 이기자. 이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를 위해 경남 봉하마을로 향하는 길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게 진정한 능력이죠. 아니 뭐 동네 깡패가 아니고 사람 패가지고 억압시키는 거 좋습니까? 권양숙 여사 면담 자리엔 연말 사면된 김경수 전 지사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이 대표가 당내 결속 행보에 집중하는 가운데 문희상 상임고문은 토끼가 굴을 세 개 파는 교토 3구를 거론하며 제2, 제3의 계획을 말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임환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10일쯤에 이제 검찰에 출석한다고 하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혐의는 모두 부인을 하더라도 네네. 기소는 충분할 것이다. 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법조인들이 보기에는요. 성남 FC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예컨대 대장동이나 백현동보다 심지어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보다도 훨씬 더 쉬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제3자 뇌물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청의 당시 담당 팀장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그 성남 지청장이 이 사건을 뭉갰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달 중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 지청의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후에 신병 확보에도 나서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노웅래 의원의 신병 확보가 검찰의 신병 확보가 지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지금 어떤 분들은 뭐 기소가 될 거다, 뭐 구속을 할 거다라고 하시지만 구속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련 참고인이나 관련 이제 그 피의자들에 대해서 진술을 이미 청취를 검찰에서 한 단계에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구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1야당 대표이고 국회의원인 상태에서 뭐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나 아니면 뭐 주거가 불명확하다거나 그런 우려들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보여서 아마 이번에 그 소환을 이번에 그 조사에 참여를 하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김만배 씨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이 최근에 김만배 씨가 입원했던 병원을 통해서 김 씨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확인하면은 대장동 재판 일정이 더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 이것도 있습니까? 글쎄요.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게 12월 14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한 20일 정도 지났거든요. 진단서가 전치 4주로 나왔는데 전치 4주가 되는 날짜가 1월 11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미 지금 1월 6일까지는 법원이 휴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휴정한다고 그래도 재판부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형사 22부 재판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12일이 이제 그 4주가 지난 그런 날이니까 12일이면 11일이 지난 날이니까 근데 12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월 12일 목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김만배 씨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고 또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을 해왔거든요. 다시 재판이 뭐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입장을 좀 번복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입장을 번복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장동 관계자들을 잘 보시면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진술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김만배 씨도 본인이 필요하다면 진술을 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재판에 그 재판부에 어떠한 심정을 형성할 것인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랐을 때 이런 금품 수수권에 대해서 뭐 금품의 공여자, 수여자 문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때 관련자들의 증언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그 달라 통일성이 있는지가 주요 핵심이 될 텐데 과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진술로서 이게 식민성을 갖추는지 여부가 핵심이 돼서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 중 하나가 이 이른바 옹벽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제 백현동 사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 대표 측근에 특혜 의혹이 나왔거든요. 네네. 어떤 내용이죠? 백현동에 식품연구원이 있었어요. 그 부지가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 됐어요. 왜 매각이 안 됐냐면은 용도가 자연녹지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의 용적률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네. 2015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행사가 김모 씨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의 그 선대 본부장을 했던 그 김모 씨를 영입을 갖다가 하고 2월 달에 그 시행사가 이 용도가 불분명한 자연 녹지인 그 부지를 매수를 갖다 했거든요. 근데 그 김모 씨가 영입된 직후인 4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남시가 관리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보고를 갖다가 해요. 그러더니 마침내 9월 7일 날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용도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녹지하고 준주거지 사이에는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4단계가 네. 껑충 그 점프를 갖다 했다는 이야기고 용적률이 50%에서 500%가 되는 거예요. 준주거지가 되면. 그다음에 심지어 2016년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임대아파트 100%로 하기로 했다가 그 임대아파트 100%가 10%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진상 당시 실장하고 그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네. 다 결재를 갖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용도 변경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그 후보가 작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사실이 지금 뭐가 됐냐면은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김문기, 하나가 백현동 이 용도 변경 협박했다라는 이야기고 그 와중에서 이제 시행사는 땅값만 깔끔하게 3천억 그냥 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모 씨 영입됐던 김모 씨는 시행사하고 분쟁이 붙어가지고 네. 처음에 한 250억 요구하다가 법원이 아 250억은 과하다 해가지고 70억 받기로 그렇게 됐거든요. 예. 이러한 의혹들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이재명 그 당시 시장도 함부로 하질 못했고 또 허가방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허가에 그 인허가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판단이 되고 예. 심지어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식당을 갔다가 했는데 예. 뭐 공무원들이든 누구든 거기 와가지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까지들도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가장 큰 그 인허가 나와가지고 가장 큰 수익을 얻은 게 바로 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밝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정진상 실장이 김 전 뭐 대표에 대해서 좀 잘 봐달라 이런 식의 진술을 했다라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경찰에 가서 한 말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파헤칠 수 있을까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아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모든 경기도나 그 성남시 관련된 것들 다 이재명 대표랑 연관이 있다라고밖에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지만 형사처벌이 되려면 어떠한 이제 법조문에 따른 이제 구성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뇌물죄라던가 뭐 아니면은 정치자금법 뭐 그런 걸 위반을 했을 때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이 있어 이제 금전이 오고 갔는지 네. 그게 핵심일 텐데 결국은 이 모든 사안들은 백현동이나 대전 사안들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 금전을 수수해 어떤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핵심이고 법률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막상 기소라고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서 이재명이다 결론 내려놓고서 하는 수사 방식은 국민들한테 이건 좀 억지 수사가 아닌가라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있었던 이제 지자체 수사들 관련해서 네. 그리고 성남시 말고 이제 다른 지자체들 수사들도 그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지자체에 있었던 비리 사건에 있어서 그 지자체장을 수사하는 게 이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다른 데가 아니고요. 예. 성남시는 만약에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요번에 기소가 되면 이 성남시 관련 대장동이나 백현동권으로 기소가 되면 역대 성남시장은 모두 기소가 되는 역대 이제 민선 성남시장은 은수미 시장도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건들보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그런 의혹이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서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발 유행을 막기 위해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되는 건데 당분간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항공편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됩니다. 먼저 배나 항공기 탑승 시 Q코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하고 입국 단계에선 전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자택에서 대기하고 단기 체류자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내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항에 검사센터 3곳을 설치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5일부터는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로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재 미국은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이탈리아와 일본 등은 입국 후 검사를 시행 중입니다. 국내 위중증 환자가 8개월여 만에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당국은 당분간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 제주 노선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입국 제한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얼핏 보면 외계의 행성 같기도 한데요. 갯벌이 얼어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인천 강화도 바다가 얼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강화도 화도면 앞바다입니다. 갯벌 사이에 생긴 갯골을 따라서 하얗게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동이 트자마자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다봤는데요. 갯골을 따라 하얗게 얼어있는 모습이 마치 나무줄기에 하얀 얼음꽃이 피어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강화도 동막 해변에는 바다가 얼음덩이들로 뒤덮여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참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근데 바다가 잘 얼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얼게 된 건가요? 바닷물은 염분과 파도 때문에 잘 얼지 않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곳이 자주 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썰물 때 물이 빠지면 갯벌 곳곳에 바닷물이 고이게 되는데 급격히 기온이 낮아지면 고인 물이 하얗게 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파 때문에 임진강과 한강이 얼어서 생긴 얼음덩이가 하류로 흘러가는데요. 그 유빙들이 강화도 갯벌로 밀려들어와서 이렇게 겨울왕국 같은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덕분에 강화도 동막해변은 한국의 아이슬란드로 불리며 인증샷을 찍으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된 한파가 이어져야만 볼 수 있는 겨울의 아름다운 풍경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개묘년 첫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7.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대전도 영하 6.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대구 4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아서 종일 춥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질은 양호해졌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금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23년 첫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